김성규 씨를 모시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성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3년 만에 만나게 되고 네. 첫 정규 앨범이에요. 맞습니다. 제가 아까 무대 옆에서 인피니트로 나오는 게 더 떨리냐, 솔로로 나오는 게 더 떨리냐 물어보니까 오늘이 더 떨린다고. 네. 그렇죠. 이게 세 번째 앨범이라서 그쵸. 사실 긴장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요. 또 같이 이렇게 나올 때는 멤버들이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쵸. 이랬는데 혼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긴장이 됩니다. 오늘 또 그 모습이 굉장히 또 남달라 보이는데 네. 오늘 그 진짜 3년 만에 아티스트 김성규를 응원하고 또 첫 정규 앨범인 거잖아요. 그동안의 미니 앨범이었다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.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거든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, 그 점에 있어서도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, 아,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뭐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. 네. 네. 떨림과 설렘을 지금 같이 가지고 있을 텐데 오늘 어떻게 멤버들이 응원을 좀 해줬나요? 아, 네.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해줬고요.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네? 컴백하기 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동훈 씨가 직접 방송도 보고 댓글도 남겨주고 또 다들 연락 와가지고 잘 하라고 떨지 말고 잘 하라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따가 아마 또 응원을 하러 오기로 했어요. 아, 네. 이따 또 쇼케이스에 예, 또 멤버들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네. 요즘 사실 진짜 성규 씨의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진짜 보내고 있어요. 방송은 물론이고 뭐 뮤지컬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뮤지컬 광화문 연가부터 올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이죠. 아마데우스까지 그 바쁜 와중에 또 인피니트 앨범 마치고 지금 솔로 앨범까지 얼마나 지금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된 겁니까? 어떻게 괜찮아요? 아, 정말 괜찮고요. 작년부터 이제 뮤지컬 공연하고 또 올해 초에 인피니트 활동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지낸 건 맞는데 이렇게 또 좋은 시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와서 제가 또 새로운 연극이라는 장르에도 도전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이 솔로 앨범 자체는 작년 초부터 기획을 하고 또 여름부터 녹음에 들어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와서 전혀 뭐 지치거나 그런 건 없고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진짜 노력의 아이콘이에요. 정말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한 그 결과들과 성과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2012년부터 김성규만의 음악 장르를 구축해서 이제 첫 정규 앨범으로 대중들에게 선보이게 될 텐스토리즈. 이따 이제 6시에 네네. 딱 많은 분들에게 네.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어때요, 기분이? 아, 굉장히 사실 많이 떨리고요.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돼요. 올해 준비한 앨범이니까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들어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, 그렇습니다.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일 텐데 자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앨범에 대해서 우리 앉아서 좀 네. 얘기를 나눠볼까요?